뉴스 보니까 막 저기 서울에 경리단길 뭐 이런 데서도 진짜 다 폐업하고 있다고. 올해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 모르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도 좀씩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. IMF도 지났잖아요. 지금 시기가 그때보다 더안 좋은 시기예요. 뭔 일을 추진을 하실 때에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무조건 추진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.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확률이 있는지 그거를 꼼꼼히 살피고 다시 시작을 하세요. 내가 운이 안 들어왔을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도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어디든지 다 이게 불경기라는 것보다 원체 경기가 침체가 돼 있어요. 근데 올해는 아마 조금 더 심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때도 자중자중 하시면서 확률을 따지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운 들어온 사람도 똑같고 운이 안 들어오면 아예 하시지 마시고 대박을 이루거나 내 사주가 변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. 흔히 말하는 복을 타고난 사람들은 대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. 뭐 진짜 복 있는 사람 계속 거기서 3류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러잖아요. 근데 타고난 거 타고난 거고 내가 노력을 안 하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물을 내가 탐하고 싶다면 많이 노력을 하고 노력 안 하고서는 얻어지는 게 없거든요. 이길 가면서든 어떠한 길을 가도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. 내가 노력을 안 하면 그 자리에 머물 것이고 내가 노력을 하면 재물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. 재물을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세요. 그럼 그만큼 내 재물이 생겨요. 뭐 노력을 하는데 어디서도 금나라 뚝딱 생기진 않잖아요. 근데 나는 너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?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?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재물이 생기겠어요? 안 생기지. 하지만 나는 그래 내가 태어난 게난 이렇게 태어났어도 난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자수성가 할 거야. 그럼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얼마든지 신뢰를 쌓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내가 타고난 게 있으면, 나는 이렇게 너무 못 사는 사주야. 많이 빌면서 사는 거야. 내가 절에 가서 빌든, 교회 가서 빌든, 아니면 이런 신당에 가서 빌든, 내가 줄 맞는 데 가서 빌면 돼요.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나한테, 저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노력을 해.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. 안 주시지 않거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하면서 내 줄에 맞게 빌면서 따끈다면은 분명히 다 성부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대신 여러분들이 진짜 뭐 저기 하거나 사주가 원치 안 좋거나 무당에 사주거나 뭐한 사주들은 모든 것들을 땅에다 묻으세요. 투기하지 마세요. 투기해서 우리가 헛된 꿈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한 번에 재물 얻기 바라잖아.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사람 중에 진짜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투기성이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재산을 지킨다면 지키려면은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게 무너지지가 않아요. 근데 껑충 뛰어 올랐어. 그거는 분명히 쭉 내려오게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너무 하지 마시고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세요. 그러면은 재물이 쌓이실 거예요.